20년 전에 팬들이 아직도 팬이 돼서 공연장을 방문을 하고, 20년 전에 밴드가 아직도 헤드라이너로서 이게 지금 거의 큰 페스티벌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뭐, 형님 20년 전에 무콘이 지금도 활동을 하더라. 저도 2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듯이, 형님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다시 밴드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 트로트로 넘어간 우리 그 팬들을 다시 전 데려오고 싶어요. 네. 되게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쉽지 않을 거예요.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최우석 씨는 밴드를 언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일단 제가 이제 기타를 시작할 시기부터 좀 시작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타는 대학교 들어오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밴드나 아니면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기타를 치는 데에는 다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동아리 중에 유일하게 오디션을 안 보는 데가 클래식 기타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락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락음악을 전술받는 락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락밴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웃기웃 하다가 99년도에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기타를 하나 사게 되고, 그 기타를 사자마자 그냥 스트로크만 연습을 했어요. 스트로크만 연습하고, 그때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막 인터넷에다가 멤버를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열렸는데, 그때는 광고지를 이렇게 A4지에 출력을 하거나 손으로 써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녀서 그걸 하나 보게 됐어요. 그걸 탁 보고 연락을 해서 밴드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타를 너무 못 친다, 그래도 할 수 있느냐라고, 형님 일단 보시죠 해가지고 만나서 처음 시작했던 게 네임업서라는 밴드였고, 그 밴드는 약간 이제 좀 고급 펑크나 아니면은 레드 칠리 페퍼스 같은 유들, 또는 코어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밴드였던 것 같고요. 그 멤버들이 어디였냐면 어제 만났던 매니아. 매니아? 네, 매니아에서 재욱이하고 같이 쫓겨났던 친구였던 거죠. 지금 레드클라인의 전재욱 드러머하고 쫓겨났었는데, 전재욱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멤버들이 기타를 구하고 있었고, 제가 거기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재욱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매니아는 지금 일렉트로닉이잖아요. 팻 햄스터 앤 캉류가 일렉트로닉이었고, 매니아는 오프닝을 했던 그 대학 동아리 밴드, 어제 레슨 해주셨던 거기입니다. 아, 맞아. 부경대학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쫓겨났어요.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드러머가 상당히 정의감이 넘치고, 이렇게 좀, 상당히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뭐,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이런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왜 후배들이 안 치우냐, 라는 얘기를 했고,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가학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같이 나왔다, 그렇게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레드클라인 드러머로 만난 거네요? 이제 다른 팀의 드러머였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친하게 지냈고요. 레드클라인은 인클라인 이름으로 그 매니아 출신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재욱이하고 기타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곡만 만들고 멤버가 없어서 공연을 못 하던 시기에 제가 그 연습실을 가서 나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외에 이제 이후에 곡도 만들고 연습도 해서 멤버 모집이 돼서 공연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한 2006년경 됩니다. 그리고 2006년 해서 인클라인으로 활동을 잠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어가 좀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랩메탈 하던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간 정통메탈적인 부분도 가미를 하면서 랩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좀 독특해서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열심히 하면 괜찮은 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었던 욕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멤버 간 충돌이 있었고, 당시에 또 한 멤버가 군대 가기로 돼 있었고, 제가 그때 이제 막 회사에서 이제 중국 가라는 명령, 그게 이제 2008년입니다. 그래서 인클라인이라는 이름은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멤버들이 떠나고 하면서 와해가 됐고요. 제가 201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만나서 이름도 레드클라인으로 바꾸고 멤버도 새로 구성을 해서 지금 라인업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정통 헤비메탈 밴드 무콘? 네네네, 맞습니다. 무콘에서도 또 활동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무콘에서 활동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 멤버였던 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신 분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무콘을 20년 만에 제가 공연을 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얼마 전에. 그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뭐, 골프 같은 거는 운동은 저도 그냥 취미로 하고, 완전 취미죠. 완전 아마추어도 안 되고, 네네. 그냥 바보 수준인데, 맞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제 밴드 생활이 업이다 보니까, 네네.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냥 그런 밴드들 보면 관심이 많은데, 무콩 밴드는 제가 20년 전에 공연을 보고, 20년 만에 활동하는 거를 봤는데,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무콩을 보고, 야, 이 친구들 아직도 하네. 맞습니다. 그냥 막 기분 좋은 건 둘째치고 그냥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래서 또 기타 치는 친구를 오랜만에 봤는데 역시나 우리 종대가 동생이지만 맞습니다. 아 정말 꽉 막혔구나. 알겠습니다. 아 종대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술 한 잔 먹으면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안 마셔도 직접적으로 네네네. 직설적으로 하는데 야 종대야 너 임마 너 보면 형들한테도 뭐 인사도 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면서 지내야지 왜 그렇게 뭐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네가 움직여라 네네.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널 찾아주겠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네네. 저는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서울에서는 얘기를 좀 안 해요 얘기하면은 이제 꼰대 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도 네. 부산에서는 얘기하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또 서울 사람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받아들이는 게 되게 여성화가 됐어요. 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본토에 가면은 이런 헤비메탈류의 음악은 약간 어떤 실버 산업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은 20년 전에 팬들이 아직도 팬이 돼서 공연장을 방문을 하고 20년 전에 밴드가 아직도 헤드라이너로서 이게 지금 거의 큰 페스티벌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뭐 형님 20년 전에 무콘이 지금도 활동을 하더라 저도 2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듯이 형님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다시 밴드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 트로트로 넘어간 우리 그 팬들을 다시 전 데려오고 싶어요 네.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지금 너무 업로드가 됐어요. 성인가요는 다 어찌 보면. 아, 물량 맞습니다. 네. 그